자, 두 장에서 AB의 최대 공약수가 20이라고 그랬어. 다음 중 AB의 공약수가 아닌 거. 그럼 봐봐. 공약수를. 아이씨, A의, B의, 공약수 다 구해야 되겠네? 그런 생각하면 돼, 안 돼? 안 돼. 이건 철저하게 뭘 이용하라는 거야? 최대 공약수의 성질이죠. 최대 공약수의 성질이 뭐야? 최대 공약수의 성질. 약수가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, 약수가 그들의 공약수. 공약수가. 그렇지. 한마디로 A와 B의 공약수라고 물어봤으니까 뭘 찾으면 돼? A와 B의 최대 공약수. 그러면 20의 약수인 1, 2, 4, 5, 10, 20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? A와 B의 뭐가 된다? 그렇지.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자 이 많은 꿈보다 A와 B의 뭐가 된다? 공약수가 된다는 얘기죠. 한 몇 번? 3번. 3번이요. 됐어요? 그럼 195번 볼게요. 다음 중 두 수가 서로 소인 겸, 서로 소인 것은? 다음 중 두 수가 서로 소인 것은? 알겠어요? 그럼 선생님 빨리 판단하는 방법 잠깐 알려줬었죠? 네. 그죠? 자, 얘는 뭐야? 3의 2제곱이죠. 어느 한쪽만 인수분해 빨리 되는 걸 어느 한쪽만 인수분해해서 21에 3이 들어가 있어, 안 들어가 있어? 들어가 있다는 건 3을 공약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지. 얘 탈락이지. 그치? 요건 13, 52. 자, 13은 소인 소수죠? 네. 13에 52에 들어가 있을까, 안 들어가 있을까? 들어가 있어. 들어가 있어. 곱하기 몇 배? 4. 아, 훌륭한. 단 몇 번? 2번이지. 이렇게 큰 수가 나와. 일부러. 이거 맞추기 힘들냐. 뭔만이 이해 가냐. 그 다음, 14, 27이라고 그랬어? 얘는 얼마야? 27에 14죠? 네. 그럼 2나 7이 여기 들어가 있냐, 안 들어가 있냐? 안 들어가 있어. 안 들어가 있네? 서로 소인 경우라 그랬지? 아, 미쳤나 보다, 지금 선생님. 여기는 어떻게? 13이 들어가 있으니까 돼, 안 돼? 어, 안 되는 거죠. 13을 배수로 갖고 있으니까. 이거 들어가 있어, 안 들어가 있어? 안 들어갔죠? 단 몇 번이냐? 어, 3번이네. 34랑 51이라고. 얘는 어떻게? 2 곱하기 17이죠? 네. 2나 17이 어떻게? 51이 들어가 있냐, 안 들어가 있냐? 들어가 있어. 뭐가 들어가 있어? 17이 들어가 있죠. 17 곱하기 3.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? 마지막으로. 77에 49죠? 네. 그럼 7이 56이 들어가 있어, 안 들어가 있어? 들어가 있죠. 78에 50. 무슨 말하는지 안다스테냐? 자,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.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.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. 자, 이렇게 나와있다.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이 자릿수를 맞춰주라고 그랬지? 여기 가운데다 딱 놓고서 이런 요령을 좀 펴봐. 나중에, 자, 이거, 선생님이 내가 이거 그냥 이제 시간 지나잖아요? 그럼 자릿수 맞추지 말라고 그래요. 왜 이거 이 상태로 놓고 풀 줄 알아야 돼. 근데 이제 아직 위험하니까 실수하는 것보다 정확한 게 나으니까 가운데가 하나 딱 써있으니까 이거 이용하면 되겠다. 얘 요 밑에도 써주면 어떡해? 얘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얼마? 5에 2제곱. 얘는 위에도 써주면 얘 3제곱 곱하기 5에 2제곱 이렇게 되겠다. 맞아요? 네. 자릿수 맞춘다라는 게 되니? 네. 그러면 2는 몇 제곱? 2제곱. 3은? 5는? 2제곱. 5는? 5의 2제곱, 5, 아, 5의 2제곱이니까 5 이렇게. 맞아요? 답 몇 번? 3번. 3번. 어려워? 아니요. 괜찮아? 네. 204번 봐봐. 공, 약수 구하기. 잠깐만. 맞네. 204번. 어, 맞죠. 204번 다음 대표예요. 다음 두 수 중에서 공약수가 아닌 것이다라는 이것과 이것의 공약수가 아닌 것이야, 섬이야. 문제 딱 보자마자 뭐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. 공약수라고 물어봤으니까. 뭐 해야 돼? 최대. 그렇지. 최대 공약수부터 구해야지. 공약수라는 질문이 나오면 최대 공약수부터 구해야 되겠구나. 그럼 봅시다. 최대 공약수 구해보도록 합시다. 2의 2제곱 곱하기 3의 2제곱, 그 다음에 2의 3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. 자, 그럼 최대 공약수는 얼마입니까? 2의 몇 제곱? 2제곱. 3의 몇 제곱? 2제곱. 그럼 얼마야? 4 곱하기 9니까 36인데 어쨌든 간에. 그럼 이것의 약수, 이것의 약수가 뭐라는 얘기야? 이것의 약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? 이들의 공약수가 되는 거죠? 그럼 이들 중에서 얘가 여기 안 들어가는 걸 찾으면 되겠지. 몇 번? 이들 중에서 여기 안 들어가는 걸 찾으면 되겠지.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. 얘의 공약수는 이들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잖아. 이들의 최대 공약수는 얘고 얘의 약수가 공약수니까
이것의 약수가 아닌 것은, 즉 이거의 공약수가 아닌 것은, 이 말은 똑같은 거잖아요. 공약,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아닌 것은 이들의 공약수가 아닌 것 같은 말이지. 한 몇 번? 5번. 5번이죠. 이게 3제곱 때문에 안 되지. 더 커. 그렇지. 뭔 말하는지 얘가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몇 번 들어간다 선생님 하는 말 뭔 말하는지 이해 갔어? 네. 그런 것들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좋다 해봐. 이거 마지막입니다. 208번. 208번 15번에 가면 된다 그랬죠? 네. 208번 잠깐 볼게요. 마지막이네요. 2 곱하기 3의 3제곱 곱하기 5의 a제곱 하고요. 2 곱하기 3의 b제곱 곱하기 5의 2제곱. 자 이거 최대 공약수가 얼마야? 90이라 그랬지? 90일 때 자연수 a, b에 대해서 b-a값 구하라는 게 선우야 문제 딱 읽고 뭐 해 한번 해봐야 되겠다. 뭘 해봐야 되겠다. 너 긴 시간 아주 집중 해주면서 아주 잘 참아줬어. 조금씩 적응되는 것 같아서 오늘 조금만 더 힘내지. 이거 하나만 중요한 문제야. 90의 약수. 90의 약수가 아니라 90일? 일단 뭐 해야 돼? 소인수. 그렇지. 얘 최대 공약수가 90이라고 생각 최대 공약수부터 소인수 해봐야 될까? 알겠어요? 나 아주 잘 참고 아주 잘해줬으니까 이거 한 문제만.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. 이거 풀면 시험에서 잘 나와. 그럼 거의 100% 나온다고 보십니다. 뭔지 알겠죠? 90을 소인수 분해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야 돼. 일단 소인수 분해하면 90이라는 것은 얘는 어떻게 해? 9 곱하기 10이네? 2가 몇 번 들어가 있어? 한 번 들어가 있고 3이 몇 번 들어가 있어? 두 번 들어가 있고 5가 한 번 들어가 있고. 그 말은 얘 최대 공약수만 2 곱하기 얼마? 3의 제곱 곱하기 5라는 얘기지.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? 이게 90이라는 얘기지. 선우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? 그럼 여기서 이제 선우가 생각을 해야 돼. 무슨 생각을 해야 돼? 아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가 얘가 나왔다라는 것은 2는 건들 필요 없는데 3의 2제곱이 나왔다라는 것은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? B는 3보다 크면 돼 안 돼? 안 되지. B가 3보다 크면 3이 내려왔겠지 그치? 근데 얘가 2가 내려왔다라는 건 B가 얼마라는 얘기야? B가 2보다 B가 2보다 작으면 뭐가 내려오겠어? 그 작은 숫자가 내려왔겠지. 근데 어쨌든 2가 내려왔지. 2가 내려왔다는 건 뭐야? B가 그 내려온 숫자라는 거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. 어차피 3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 아니면 얘 둘 중 하나 내려왔을 거 아니야. 근데 3은 아니니까 얘가 B가 뭐야? 2라는 얘기지. 이런 논리 과정을 생각하시라고. 너 A 찾아봐. A는 얼마야? 하나, 둘, 셋. A. A를 보려면 뭘 봐야 돼? 얘를 봐야 되지? 5의 몇 제곱이야? 1제곱이죠? 왜 1제곱이 나올까? 1. A는 얼마? 1. 1이죠. 1-1 얼마? 1 나왔죠. 무슨 말 하는지 이해 봤어? 네. 손이야.